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연예인 실물을 봤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2019년이다 보니까 벌써 5년 전이네요. 2014년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 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이돌이라든지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입덕한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한번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부모님이 그때 일본에 잠깐 계셔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뵈러 저하고 이제 시우 동생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일본 가게 됐는데 막 그 비행기표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엄청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야. 그때가 인천공항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직원 그 공항에 이제 근무하시는 여직원 분들이 막 웅성거리더라고. 손난은 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손난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 있는 남성분들이라든지 남자 직원들 난리였어 진짜. 그래서 연예인이 있나 보구나 싶어 했는데 아 너무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체념은 어딨어 그래가지고 그 수송 뭐라 하죠? 탑승 수송? 그 과정에서 그 뭐냐? 아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여권 체크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같은 일본 비행기를 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닌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 어쨌든 간에 일본에 가는 거였어요. 시간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같은 비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저하고 동생이 비즈니스석 탔는데 퍼스트석을 안 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탔는데 안 보였던 거 보면 아마 그 비행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 뭐야? 여행사 직원 그 아빠랑 같이 지내는 그 직원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일본어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마중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기다렸어. 손나무 보려고.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30분 더 늦게 도착을 하더만 그 일본 팬들도 그 팬말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아쉽게 못 봤어요. 이제 빨리 부모님 뵈야 한다고 해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못 뵀어요. 근데 어쨌든 여권 체크했을 때 옆에서 봤는데 와 진짜 예쁘더라.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선글라스 쓰고 가죽 바지? 무슨 가죽 패션이었는데 어쨌든 와 진짜 연예인 실물이 장난 아니었어 정말. 그때 한창 에이핑크가 잘 나갈 때였는데 정말 예쁘시더라고 진짜. 괜히 실물과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물과 TV에서 보는 게 다르다라는 게 그때 체감하더라고요 진짜.